A18이네요, 오늘. 그냥 어디 놀러 갔었어? 공부 안 했네. 18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쪽지 확인할 줄 압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브랜드. 뭐라고요? 브랜드. 브랜드. A가 대표 소리인 A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 얘는 캡. 캡. 그래서 오케이, 이 글자 이름 뭐예요? B. B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합쳐서 뭐예요? Gap이죠. B하고 D하고 민준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Gap.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건 3학년 때 끝내고 4학년은 B하고 D는 안 헷갈려야 됩니다. Gap. Gap. 다음. Fact. Fact. 뭐라고요? Fact. Fact. C가 크 됐고요. 크트 됐습니다. CT가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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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bash. Bash. 그래서 SH는 뭐가 된다? C가 되죠. Bash. 네, 그다음 그렇지. Crap. 읽기는 많이 늘었네. 진짜. Crap. Crap. 그다음 맞든 틀리든? 그렇지. Canon. 뭐라고요? Canon. Canon. 여기에 있는 O는 무슨 소리 됐죠? 그렇죠. 힘 빠져서 어 됐어요. 뭐. Canon 하는 사람도 있어. Canon. Canon. 근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Canon인데 쓸 때는 Canon 생각하면서 N이 두 개 있네. O가 어 됐네. Canon 될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쓰는데요. Canon. 그다음에 여기가 얘는 back. back. 여기서는 CK에 주목하면 되겠죠? CK가 뭐가 된다? 그렇죠. CK가 크대고 back. 얘는 그렇죠. add. add. 다음 bank. 뭐래요? bank. bank. 자, B 소리는 입술을 붙였다가 B 소리 내는 거야. B, 그래서 bank. bank. 그래서 NK는 뭐가 되죠? bank. 그렇죠. ink가 되고. 그 다음에 NG는 뭐가 되죠? 응이 되죠. 응. 그러니까 NK는 ink. NG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bank. Bank.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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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자, 마지막 글자 이름 뭐예요? D. D는 무슨 소리 내니까? D 소리 내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된다? fad. fad. 오케이, 이제 D하고 D하고 막 헷갈리고 있으니 fad. fad. 오케이, 얘는 wax. wax. 그렇지. wax. 자, x가 내는 소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x는 내는 소리가 뭐였더라? 그렇지. 지그재그스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스 됐고요. w는 항상 무슨 소리를 한다? u가 되죠. 그래서 wax. 됐어요. a가 l 했으니까 wax. wax.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After. After. 뭐라고요? After. After. 그래서 ER이 뭐가 되고 있어요?
R 되죠.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다? 내 이름을 불러줘. E. E. 대표 소리. E. 에. 힘 빠졌어. 어. 그렇죠. E. 에. 어. 여기서는 힘 빠진 어 소리. After. After.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Caps. 그렇죠. Caps. Caps. 그러면은 Rex. 네. 어, 자, 지금 리두이가 조금 안 좋은 버릇인데 혀를 쓸데없이 자꾸 무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혀를 물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누가 나왔을 때 TH가 나왔을 때 Z 할 때나 혀를 무는 거야. 살짝 나머지는 혀 물 일 없어. 됐습니까? 어, 잘 가. 그래서 얘는 Brex야. Brex. 네. 그 다음에 B의 발음도 자, B하고 V하고 비슷한 소리 있는데 B는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 그래서 B, B, B 따라해볼까요? B,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V, V, V 이 V가 내는 소리는 얘가 내는 소리하고 소리가 똑같아. 얘는 윗니가, 얘들 둘 다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얘는 V, 얘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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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됐습니까? B는 입술을 붙여서 떼면서 뭐라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렇지, Brex야. 자, 소리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스펠링도 틀리지 않고 쓰는 거예요. Brex. Brex. 그럼 얘는? Cash. Cash.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치시고 잘 하세요. 이제부터 레벨 B입니다.